나 진짜 울리겠어요. 형은 그냥 너가 너무 좋아. 아! 아유, 부끄러워. 아, 사랑해. 나도 사랑해요. 아, 나 왜 울어? 울고 그래. 마음이 따뜻해지네. 맞아. 아, 이거 울림이 아니야? 형은 또 왜 울고 그래? 형은 또 왜 울고 그래? 아이고, 눈물 받아요. 울고 형은. 왜 울어? 왜 울고 그래? 장비다. 뭐, 개인적으로 말하면, 오랫동안 연습했어. 항상, 나랑 같이 데뷔할 친구들 찾고 기다렸었지. 근데 다행히 그 친구들이 너희들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.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말 하고 싶었어. 심지어 이제 마지막 리얼리티 방송이라 하니까 이때 말하고 이제 다시 또 힘차게 다시 갈 길이 머니까 더 힘내서 더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진짜 우리가 한 가족 느낌 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We are family. 안녕하세요. Stray Kids의 리더 황찬입니다.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. 혹시 몰라 애들 입장에서는 옛날 저 약간 연습생 때 저는 좀 아무래도 좀 많이 별로였던 것 같아요. 싶어지게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성격이 나오는 건데 그때 제 성격은 너무나 거칠었던 것 같아서 아끼고 사랑할수록 기사리입니다. 원키즈룸 화이팅. 와, 움직이는 거 진짜 싫어해요. 어젠가 그젠 치웠는데 원래 침대랑 부엌이 있잖아요. 근데 침대에서 부엌이 가는 물 마시는 게 너무 귀찮아서 물 한 통을 그냥 되게 침대 계속 옆에 뒀다가 페트병 엄청 많이 쌓인 적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제가 침대 한번 누우면 움직이는 걸 싫어해가지고 약간 활동적인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 쉬는 날에도 거의 침대에서 약간 동영상 보거나 그냥 작업하거나 작업은 굳이 안 움직여도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안 움직이는 걸 되게 많이 찾아서 하는 것 같아요. 스트레이키즈 필릭스입니다. 제가 뭔가 말을 많이 해요. 생각으로 약간 마인드로 뭔가 말이 많아요. 마인드 안에 있는 필릭스가 뭔가 계속 생각을 좀 이제 게임으로 많이 이제 풀려요. 많이 풀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원하는 거는 원래 게임이었는데 게임으로 이제 집중을 해서 이제 다 풀고 이제 다 잊어버리고 하려고 하는데 근데 요새는 게임하다 보니까 게임하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있어요. 얘랑 뭐 말하고 싶다, 말 걸고 싶다. 그냥 진지한 이야기들, 그냥 두려운 거, 뭐 걱정,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뭐 100% 주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. 저는 스트레이키즈의 현진이라고 합니다. 안녕. 멘탈이 좀 있는 거 있기 때문에 힘든 일들을 다 이겨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잘 꾸역꾸역 잘 참는데 이게 한 번 터지면 자꾸 끝도 없이 힘들었던 게 생각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 터지면 와장창 깨지는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한번 깨진 거를 다시 주워담기가 너무 힘들어요. 그냥 깨진 상태로 냅두는 상태로 제 감정에 제가 충실하다 보니까 그냥 저의 모든
마음이 다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. 저희 친구들한테도 그래요. 제가 한번 힘들다고 얘기하면 내 이야기에 내가 몰입이 되고,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 걸 내가 막 얘기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게 제 몸 안에서 흥분을 하면서 와장창창 깨지는 것 같긴 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스키즈의 승민입니다. 삐지거나 그러긴 하는데, 제가 또 그러니까 삐지는 게 오래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잘 삐지는데 그게 금방 풀려요. 쉽게 삐지고 쉬운까진 아니더라도 요새 한동안 안 치다가 올해 2월, 3월부터 다시 이제 매일매일 스케줄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몇 시에 뭘 했고 몇 시에 뭘 했고 이런 건 정리를 해두는데, 뭔가 2월, 3월부터 이렇게 써놓은 거 쭉 보니까 잘 안 들어보자고요. 뭐 마스크 하는 거는 필수고, 그리고 최대한 뭔가 멋있는 옷보다는 날씨가 추우면 따뜻한 거를 선호하고요. 일단 안 아파야 되니까. 스트레이키즈 리누입니다. 고양이라든지 강아지, 이제 막 동물들의 관심이 좀 많은데 요즘엔 좀 더 폭을 넓혀서 파충류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동마뱀 영상도 많이 보고 절지류도 많이 보긴 하는데,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도마뱀까지는 키워볼만 한데 절지류는 절대 키우고 싶지 않고, 어쨌든 인간에 관심이 없다 는 X 관심이 있지만 그 표현하는 게 좀 다르달까. 뭐 이제 우유 같은 거 있으면은 제가 편의점 간 김에 아 나도 먹어야 되니까 사놔야겠다 하고서 사놓는단 말이에요. 이제 애들이 이거 누구 거야? 라고 물어보면은 귀찮아서 대답을 안 해요. 어차피 결국은 걔네가 먹거든요. 성빈이에요.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되게 말을 아끼고 좀 많이 듣는 편인 것 같아요. 진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되게 듣고서 최대한 그 사람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싶긴 한데 그게 어렵긴 하니까 그래도 일단 최대한 들어주는 편인 것 같아요. 내 얘기를 하는 것보다 약간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멤버들 사이에서 다 같이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말이 좀요. 그래서 동생들이 그렇게 편한 형으로 대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계속 편했으면 좋겠어요. 계속 편했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다 맞아요. 정말 맞아요. 다 맞는 말이고, 대신에 저는 누군가랑 있을 때는 그런 사람인데 혼자 있으면은 되게 어두운 사람인 것 같아요. 혼자 있으면. 그래서 더 누군가를 찾게 되고 누군가랑 더 친해지고 싶고 되게 친해지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고민 자꾸 마인드맵을 그려요.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른 게 생기고 다른 게 생기고 계속 이러는데, 그걸 잊으려고 더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스트레이키즈 막내 아이엔입니다. 엄마가 저번에 애가 힘들어도 티를 안 낸다고 속상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, 요즘에는 조금 힘들면은 힘들다고 힘든 티를 조금씩 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밥 먹다가 얘기를 하다가 내가 요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. 처음으로 고맙다고 저한테 오히려 고마워해주더라고요. 인정합니다. 택배를 시켜놓고 뭘 시켰는지 까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. 이게 뭐지? 하면서 뜯어보고 아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. 제가 뭘 시켜놓고 되게 까먹을 때도 되게 많고.